7인의 탈출 10회 리뷰 시작합니다. 다같이 지아를 찾으러 온 7인, 그녀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내 K가 범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충격도 잠시, 무서운 존재인 K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로써 그들은 알았다. K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방담이 사건도 자신들이 뒤집어 써야 한다는 걸. 심준석도 그렇고 성찬도 적이 된 7인은 이제 잡을 동아줄은 메투리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다음날 지아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인 모네에게 경찰이 찾아오는데 상황을 예상했던 한모네는 눈물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연기를 한다. 송지아 사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종결나자 성찬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낀 매튜와 강기탁. 이에 7인을 통해 성찬을 잡을 계획을 세운다. 고명진은 불륜, 그린강매로 학교에서 퇴출 위기에 처하고 차주라는 허위 임신 증명서 발급으로 방송사에서 취재가 나온다. 그리고 한문에는 진짜 가족 사진이 퍼지며 곤혹을 치르는데 3시간 안에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한문에 기탁과 라이의 만남이 그려졌다. 과거 금나이를 사랑했던 강기탁. 하지만 라이는 깡패에게는 시집갈 수 없다며 방회장 망나니 아들과 아이를 만들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만난 두 사람은 위치도 그렇지만 입장도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강기탁은 이휘소가 기다린다며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라이는 끔찍한 공포를 겪었고 결국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복수를 위해 그녀를 불구덩이에 넣는 마음. 한편 남철우는 마약 사건으로 경찰청장 임명날 검찰에 끌려가고 양진모는 소속 배우 류홍주 정상금 미지급 건으로 소송 문제를 겪는다. 모네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는 두 사람, K와 금나혜. 그런데 이번에 가족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며 모네는 금 대표를 의심하며 양 대표에게 다미와 라이 관계를 폭로한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7인을 만나러 온 금나이는 모두에게 의심을 받는다. 강기탁에게 끌려가 오랜 시간 잡혀 있었다는 그녀의 말은 누구도 믿지 않는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고백한 금나이. 그때 메투리가 나타나 그녀의 말은 자신이 증명할 수 있다며 절대 이휘소와 한편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이 이휘소라며 정체를 드러낸 메투리. 충격적인 진실. 심준석은 심 회장의 친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친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민도혁. 이게 K가 과거 민도혁을 감방에 보내려 했던 이유다.